해마다 발생하는 대청호 녹조는 충청권의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드론을 이용해 강이나 호수의 녹조 발생 정도를 예측하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TJB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청호 상공에 드론을 띄워 수역 전체를 스캔하듯이 샅샅이 살핍니다. 원격 녹조 감시용입니다. 녹조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부터 이동, 확산, 분포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드론에 탑재한 초분광 카메라가 핵심인데 빛을 삼원색으로 구분하는 일반 영상과는 달리 200개 이상의 영역으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영상을 녹조에 반응하는 센서 정보와 연계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합니다. 유역에서 나오는 빛반사 정보를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200개 파장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중에 녹조의 고유한 파장을 선택해서 분석해서 녹조의 농도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종전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데 이틀이 걸렸고 그나마 일부 지점으로 제한됐지만 전 수역에 걸쳐 면 단위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뒤에 어느 지역에 녹조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고 이를 통해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AI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녹조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의 핵심은 빛을 잘게 쪼개볼 수 있는 이 초분광 카메라인데요. 그동안 국방 분야 보안 감시용으로 일부 쓰여왔지만 민간에서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예측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녹조는 물론 적조 발생, 농작물 생산량 예측, 식품 신선도, 피부 노화도 판단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